greatest thinkers an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nd to 내 외국인 여러분, 또 온라인 관객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 2022에 환영합니다. 저는 정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개회 및 사회를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와 서울대학교 BK21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 인재 양성 교육 사업단을 대표해서 이번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연사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줌,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웹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글로벌 대융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순서가 끝난 다음에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고요. 그리고 두 개의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발표, 그 이후에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겠는데요. 글로벌 협력과 또 이해관계자들의 리더십, 네오시티의 혁신센터, 디지털 트윈, 또 메타버스 등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서울대학교 BK21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 양성 교육사업단 황준석 단장님을 모시고 환영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석 교수님께서는 주최측을 대표해서 환영차를 전달해 주시겠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네,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2022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본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을 다시 여러 세션과 함께 개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 온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지난 포럼까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향후 업데이트를 계획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럼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2030까지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2030은 바로 저희 UN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해로 지정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을 경주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 포럼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GSCL 2030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저희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위한 전략을 구축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 주제는 데이터 트윈과 그리고 또 메타버스의 글로벌 대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엔데믹 단계로 들어갔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이 부재하거나 또는 부족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글로벌 리더 간의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바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보다 자세하게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스마트 시티 구현 노력에 도입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문명화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더 인텔리젠트해지고 그리고 또 리더들이 보다 냉철하고 그리고 또 이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관련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축사를 해주시는 귀빈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이슨 아퍼드 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뱅크 한국사무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문성유 실장님께 전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를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다렌 소토 미국 연방 하원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리다 제9의회 선거구를 대변을 하셨는데요. 미국과 그리고 또 미국의 정책 입안가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 축사를 전해주는 거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조 연설자인 플로리다 오세올라 카운티의 돈 피셔 카운티 매니저님 미국 내에서의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러한 주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터뷰이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로만 DVDR 다노드 바스의 회장 겸 공동대표이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좋은 포럼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w for the first congratulations. 네, 첫 번째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제이슨 얼포드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정민수 팀장님, 황준석 단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저는 월드뱅크 한국사무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올포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을 열어주신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180여 개 국가들과 함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보조금,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지식 이전 등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 퇴치에 있어서 도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 국가에서 도시화를 통해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글로벌 소득이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술 솔루션을 찾아서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도심 인구의 비중은 1.5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60억 명이 될 것이고요.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에서 창출되는 GDP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도시 인구들은 더 고생산력 직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산성의 이 배당은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 주변의 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서울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제조 허브, 그다음엔 기술 허브, 그리고 이제는 금융 및 교육, 문화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제공하고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두 세대 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도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월드뱅크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또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거치는 나라들이 중저소득 국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물리적 그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반됩니다. 하지만 또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했을 때 도시화의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파이낸싱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실행이 되고 또 효과적이었던 것들을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준석 교수님 또 서울대학교가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작업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청해 듣겠습니다. 황준석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현재 도시의 혜택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전과는 다른 물리적으로 탈중앙화된 하지만 더 연결성이 촘촘한 그런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현장 참석자 여러분,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유익한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슨 오포드 소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를 위해서 무대 위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문성열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축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문성유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나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 도시화에 따른 자원 고갈과 사회적 갈등들 오늘날 도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스마트시티 리더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서울대학교 황준석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도시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증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최근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전주시 효자동은 도시 지형과 도로, 지하시설물, 또 수목, 건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해서 가상도시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진단, 해결하는 디지털 트윈 도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도시에 구축된 화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하천 모니터링, 그리고 지하 매설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는 도시의 화재나 홍수,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시민 아바타가 가상의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타버스는 도시 서비스를 위한 실증 공간을 넘어서 삶이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용성입니다. 혁신 기술은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례와 경험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서 더 나은 스마트 도시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Mr. Moon Sung-yo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eaningful 좋은 말씀 해주신 문성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리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플로리다 제9의회 선거구 다렌 소토 미국 연방 하원위원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1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군사, 문화, 백신 개발은 물론 기술과 상업에서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플로리다 중부에 위치한 플로리다 제9 선거구에서 한국 파트너, 특히 기술 분야 파트너를 지원하고 환영합니다. 네오시티 혁신센터가 오세올라 카운티에 있는데 한국 파트너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오시티는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경제 번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마이크로칩 생산국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에너지 상무위원회 소속이고 미 상무성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칩 제조 및 연구 진영의 다른 핵심 관계자들과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혁신 기술 법안 작업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Chips for America 반도체법이 최근 통과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만큼 미국 국내 생산의 엄청난 증가가 예견됩니다. 한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네오시티에 진출하셔서 플로리다 중부 마이크로칩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미국 재건 혁신 보조금 첫 번째 라운드를 받았습니다. 1라운드를 받으면 2라운드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스카이워터, 로키드 마틴, 아이맥,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네오시티에 현재 소재한 팹 업체 장비 확장을 위해 7,2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신다면 지금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신생 팹 업체가 더 많이 등장해서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 마이크로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이 오세올라 카운티에 투자를 해 주시면 고용 창출 목표 달성 및 양국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는 제조 및 사무시설 공간이 충분합니다. 발렌시아 컬리지 또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세올라 카운티에 정착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무시 못하죠. 최근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저희 의원실에 주미 한국 대사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약 1년 전에 문 전 대통령과 우주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네오시티에서 우주 및 항공우주용 마이크로칩을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확장을 원하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우주기지 케이프 카네버럴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곳 네오시티, 케이프 카네버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소토 의원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It's Don Fisher, Florida, Osceola County의 카운터티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영상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Florida, Osceola County를 위한 통찰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안녕하세요. 저는 돈 피셔, 오세올라 카운티 매니저입니다. 네오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2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내에서 오세올라 카운티의 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플로리다 중부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주로 인구가 약 2,100만 명에 달합니다. 오세올라 카운티는 플로리다주에서 대지 면적 기준 여섯 번째로 큰 카운티입니다. 대지 면적은 1,500평방마일이며 저희 관할권 내에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키세미시와 세인트클라우드시가 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입니다. 2010년 인구 조사에서 오세올라는 45% 인구가 증가하여서 인구가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기준, 즉 오늘날 기준으로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가 55%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는 농업과 관광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산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카운티는 미국에서 관광개발세 징수금액 기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월트 디즈니 월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카운티가 이 관광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이 31%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오세올라 카운티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주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및 농업 외에도 제조 및 연구 분야에 투자하고 다각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12년에 저지 팜스라는 부동산 부지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과거 모습이 랜덤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지스 팜스는 일부 저류 연못 주변에 440채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오세올라 카운티 중심부의 키스미시와 그리고 생클라우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취득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저지 팜스를 소유한 개발자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 부지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포인시아나 파크웨이라는 이름의 톨 게이트를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건설하도록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저지 팜스라고 불렸더니 부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이제는 네오시티라고 부릅니다. 네오시티는 플로리다 중부에 위치한 5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로 현재 몇 개의 건물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디즈니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또 매우 가까운 입지에 세 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서 120마일 이내에 50만 명의 학생들이 당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오시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 이후 세울라 카운티는 우리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네오시티라고 알려진 500에이커의 기술지구를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네오시티는 올랜도 주요 대학, 미국 유일의 우주선 기지와 항만공항 및 철도 인프라 근접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세울라 카운티와 지역 파트너들은 2억 7,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네오시티를 플로리다의 급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오시티의 앵커 빌딩은 새로운 혁신센터로서 카운티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33만 6천 평방피트의 클린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방구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제조 연구센터 중 하나이며 첨단 패키징이라는 반도체 제조 형태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는 마이크로칩 크기, 무게 및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데 일조합니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IMEC USA, 브릿지 및 수우스 마이크로텍 등의 본사가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네오시티 안에서는 현재 3개 건물만이 있고요. 나머지 캠퍼스는 개발되지 않은 그린필드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그린필드를 보존및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Chips for America 그리고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와 같은 재원 조달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오시티는 카운티가 부채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반되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 결과 경제발전 인센티브를 첨단기술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산업 성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시티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낙후 지역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 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Opportunity Zone이라고 하는데요. 네오시티 내의 첨단 패키징 프로세스는 소량의 고도로 맞춤화된 반도체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며 또 항공, 우주, 방위산업 및 의료산업 등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대규모 상업용 팹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칩을 만들지 않고요. 실제로 이러한 칩은 98%가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네오시티는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코스트 여기에 로켓 발사장이 있는데요.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선웨어 이 플로리다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61마일의 지역 통근 철도 노선이 있는데요. 네오시티와 올랜도 시내를 연결을 해줍니다. 현재 부지에는 3개의 시설이 임대되어 입주해 있습니다. 네, 펩 시설인 Center for Innovation이 있고요. 그리고 또 OC 오피스 빌딩 사무실 건물이 있고 여기 IMEC과 SkyWater Technology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네오시티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600명의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인 인기 있는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특이점은 학생들이 인턴으로 4명이었는데요. 인턴으로 여름방학 때 스카이워터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테마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유니버설 올랜도, 디즈니 월드 및 시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플로리다주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미국 내 주 중 하나입니다. 전체 주 중에서 학사 학위 수 기준 3위이며 연간 4,900건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네오시티가 왜 필요할까요? 네오시티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말씀드렸듯이 이 캠퍼스의 120마일 이내에 50만 명의 대학생들이 항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소 측면에서는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20분, 플로리다 턴파이크에서 1.5마일 거리에 있으며 또 선웨어 통근선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오시티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우리는 기획 전문 회사인 퍼킨슨 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 단계에서 네오시티 디자인의 몇몇 요소를 핵심 축으로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현돼 우리의 스마트 시티의 전체 구성 요소를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포럼에 참석하고자 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꼭 포함을 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광섬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저희가 모릅니다만 스마트 가로 등 스마트 교통신호 및 보행자 움직임 감지 등과 같은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배우고 이와 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네오시티로 알려진 이 그린피드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미국 회복법인 American Recovery Act를 통해서 500만 달러를 확보를 했는데요. 키시미 시 내에 있는 선웨어역과 그리고 네오시티 사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 있고 성공적인 자율주행 셔틀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더 및 기타 구성 해당 분야의 최고 제공자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추가 경과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는 현재 1단계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도심 중앙의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구역인데요. 퍼킨슨 윌이 네오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저희가 단순히 연구 지역이나 또는 제조 시설을 넘어서서 여가 활동이라든가 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유흥 생활을 즐기고 음식점, 커피숍, 사무 공간 등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어미 건설과 민스코프 개발사 맨하튼에 있는 이 개발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네오시티 도심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비전인데요. 지금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센터럴 프라자를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연못이 있고요. 이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저희가 외부 주위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있게 될 것이고 수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북쪽 끝에 보면은요, 대중들에게 개방돼 공연 예술 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이프라든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제공이 됩니다. 또 뒤편으로 보시면은 착륙 준비를 하고 있는 비행기도 보이시죠? 아벨라 항구의 비행기 착륙장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렌더링인데 도심의 모습을 보여드리. 는 렌더링이고요. 네오시티는 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부터 저희가 6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인 네오베이션 웨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오베이션 웨이는 많은 주거지역에 있는 남단과 연결이 되어서 인력이 도심에 있는 혁신의 중심지인 네오시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드백 배터 챌린지와 관련된 반도체 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SNU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드백 배터 지역 챌린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상무부 산하의 경제개발청 주관 사업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 일자리와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10억 달러의 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529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60개의 후보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도 최종 선정된 60개의 후보팀 중 하나입니다. 사실 플로리다주 밖의 타주에서 지원하여 최종 본선까지 오른 팀은 17개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기관은 올랜도 경제 파트너십, 또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 그리고 엠브리지로서 센트럴 플로리다 코어리션을 구성합니다. 저희 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7개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이 패브리케이션 시설의 확장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36,000 평방피트인 클린룸의 절반이 아직까지 배관이라든가 또 HVAC 및 클린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0만 달러를 저희가 부여받게 되면 그 팹 공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600만 달러로 네오베이션 외에 추가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네오시티 남단과 여러 주거지역을 연결하여 인력을 통근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죠. 다음 프로젝트는 바로 이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린 룸에 들어갈 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팹을 확장하기 위한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1,600만 달러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툴은 센터 포 이노베이션 내에서 고급 포장 작업 관련돼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UCF가 이 프로젝트 리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새로운 혁신 센터에 실시간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장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칩 통합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허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올랜도 경제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인력 육성 관련 프로젝트로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의 산업 파트너들이 학사 학위 등의 전통적인 학력 백그라운드가 없는 인력을 찾아서 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에 이 같은 인력은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캐털리스트 오시올로 프로젝트로 올랜도 경제 파트너십이 이끄는 프로젝트입니다. 산학용 파트너십을 연계 관리하기 위한 클러스터 관리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오세올라 카운티가 주도하는 연합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합의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크샵과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여러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코어리션 연합및 프로젝트는 여러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학계 또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드 백 베터 지역 챌린지 일환으로서 저희가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챌린지를 담당하고 있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산하 지역혁신 엔진 프로그램 측과 이야기를 나눴었고 저희의 제안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담당자가 저희 측에게 NSF 지역혁신 엔진 프로그램 지원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 선정되면 10년에 걸쳐서 최대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고 1단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신청서를 조정하고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내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칩스 액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법안을 의회를 통과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사인을 하셨죠. 한 달 전 정도의 일입니다. 총 542억 달러가 책정이 되어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가 동맹국과 함께 제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네오시티에서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재반 구성 요소를 구축하고 마련을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 파트너들이 의 참여와 지원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는요, 바로 한국 측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기술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기업과 서울대와의 협력에 좋은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또 서울대와 GRC가 정말로 저희를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삼양 SNC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스로부터도 많은 지원과 관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올랜도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올랜도 항공당국과 함께 아시아와 올랜도를 연결하는 직항편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고요. 올랜도와 우리 카운티가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이 되게 된다면 저희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운티는 인력 개발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현실한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운티 위원회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1,240만 달러를 발렌시아 칼리지에 기부를 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무상으로 발렌시아 대학에서 2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오텍이라 불리는 오셀로아 그 기술대학교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 5년 이내에 해당 학위 또는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렌시아의 커미셔너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회가 없어서 대학 학위나 또는 전문 자격증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데 기여할 수 있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경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꼭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 피셔 컨트리 매니저님이셨고요. 오세올라 카운티와 네오시티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으며 또한 어떠한 리더십이 구현되고 있어서 혁신과 그리고 또 어드밴스 매뉴팩처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오시티에서 스마트시티 구현 노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1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글로벌 컨버전스 스루 GSCL 2030입니다. 세 분의 인터뷰이가 이번 인터뷰 세션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티넷의 VJ 자가나탄 사무총장님, 또 미주투자공사의 도널드 브로게라스 줄리안 디지털 대혁신국 국장님, 또 에이스타 IME의 피터 창 프로그램 매니저님, 황준석 서울대학교 BK21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혁신인재 양성교육사업단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황준석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정민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세션을 소개해 주시고 저희 인터뷰이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포럼을 진행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세션 1은 인터뷰로 진행을 하면서 주요 이슈를 다루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케이스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네오시티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었는데요. 패널 토론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스마트시티 리더십 포럼의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리더십 개요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J 자가나탄 시티넷 사무총장님이 저희 인터뷰이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식 공유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아세안 지역에서 추구하고 계십니다. 또 자가나탄 사무총장님께서는 시니어 펠로우로 계십니다.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에서 시니어 펠로우를 맡고 계십니다. 월드뱅크에서 퇴직하신 이후로 그 자리로 옮겨가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아젠다에 많은 자문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또 국제 지역 기구들과 협력하고 계십니다. Green Climate Fund, 월드뱅크 등의 자문을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또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출범했던 그 이니셔티브에도 참가하고 계십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여러 정책 기반가들과 단연간 협력을 해 오셨고 또 25개 개도국에서 프로젝트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다자간 협력 기구와도 함께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비드 프로그레스 미주 투자공사 국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매우 훌륭한 업무를 이 디지털 대혁신국에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20여 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금융 쪽에서 구축을 하셨습니다. 또 서트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계시고 또 CXO 들과도 협력을 해 오셨고 또 기술 개발을 여러 기관들 또 중소기업 측에 자문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또 데이비드 국장님께서는 비저너리로 일을 하시면서 팀 빌딩을 하고 계시고 또 다자간 협력 환경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뷰이로 피터 장 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에이스타 IME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십니다. 수직적 통합 디자인
패키징,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등이 전문 분야이시고요. 설립자로서 또 툴 프로바이더로서 여러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여러 표준 기구에서도 활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의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세 분의 인터뷰이가 여러 조직에서 리더십 자리를 맡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인터뷰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할지 메타버스 지속가능 도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글로벌 대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해야 하는 그런 급선무가 있습니다. 또 리더십을 층에서는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신문명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문명 노력을 기울이면서 메타버시티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물리적인 국경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의 그런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무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이 에코시스템을 더욱더 확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을 통해서 이 특이점이라는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많은 복잡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네오시티의 사례에서도 봤습니다. 던 피셔 카운티 매니저님께서 오세올라 카운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애로사항 또 경제 발전 전략을 구사하셨고 또 문화, 교육, 법적인 그런 제도도 정비를 하셨습니다. 데이터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미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러면 더 공유 환경 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도시 인프라의 제약을 개선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도시들은 좀 뒤처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센터를 구축한 도시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마트 구역 아니면 특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디스트릭트 기획을 오세올라 카운티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 지역으로 이것이 파급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도시가 스마트 도시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또 보안을 어떻게 기하는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스마트 시티는 하나의 비전인데 이것이 소규모 단위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빅 비전으로 가고 있고 또 우주까지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이들과 함께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3.0은 스마트시티 1.0과 비슷하고요. 2.0으로 가면서 데이터가 더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3.0에서는 이것이 더 확대됐고 가상 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간략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비젤 박사님, 그리고 피터 박사님, 또 데이비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말 가상과 그리고 현실 세계에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해에는 어큘러이나 고글을 사용을 해서 3D 비전까지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J, 피터, 그리고 데이비드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이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우리 도시와 그리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해법으로서 도입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것은 특정 도시에 국한됐지만 또 어떤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우려되는 문제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지, 리더로서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지요. 뭐 예를 들어서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동의 문제를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독특한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재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박사님. 우선 오늘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스마트시티에서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1.0, 2.0, 3.0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것이죠. 점차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1.0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모바일 폰이 보편화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데이터가 아무래도 연결성이 더 개선이 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더 수월해졌고 또 GP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PS는 또 다른 강력한 툴이죠. 그렇게 되면서 비즈니스의 그 사업 지평과 환경이 완전히 도시 내에서 달라졌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젊은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학력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잘 아시다시피 우버와 같은 경제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로컬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긱 노동자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용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았던 것, 그것이 바로 1.0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2.0을 보면은요. 온라인 인프라 서비스가 전자 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의 도시 내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여러 정부에 의해서 또 민간 부분에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공기업에서 제공이 될 수 있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서 제공이 될 수가
수가 있는 서비스이고 이렇게 각각 맡은 주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 시스템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CTNET 총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요. 실제로 IoT를 활용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여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기관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스하게 임세 없이 모든 서비스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0 단계에서 발견이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개도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은 레거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 서비스의 질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 같은 2.0과 관련을 거쳐서 3.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0은 2.0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도 더 달라졌죠. 그래서 2.0, 3.0과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3.0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티넷에서는요, 서울시가 레지던시티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요코하마 등의 많이 발전한 도시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더 발전한 도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저희 정치권에서 리더들 간에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0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투명성과 관련된 신뢰를 더욱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과 관련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용 등등에 관련돼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창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3.0에서의 글로벌 대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 4차 혁명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가 과거의 일자리와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사람들, 뭐 20세, 22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련 기술들이 20년 후에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 3.0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인력들을 업스케일링 그리고 또 리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지 그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제이 나간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티넷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신 분이죠. 이와 같은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또 나중에 본 포럼에서 직접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친구인 데이비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투자공사에 속해 있는데요. 데이비드에게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스마트 시티가 지난 10년 동안 1.0에서 3.0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그 고려 사항 또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노이즈 그 센서들도 굉장히 많고 또 도시 내 여러 지역에 이런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량과 이 동원이 되면서 안전의 문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트래픽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도로에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또 자동 톨 부스가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감지하면서 이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가 그 톨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의 초기 특징들이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뭐 유틸리티나 인프라나 환경 측면에서 여러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적으로 시민들이 뭐 SNS를 통해서 아니면 특정 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시민들은 어떤 도시에 문제들이 있는지 뭐 물이 낭비되고 있다 아니면 뭐 교통 체증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도시의 문제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이빗 브로게라스님 감사합니다. 또 미주투자공사에서 여러 지식을 공유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지식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 그리고 다른 인텔리전스 기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전파해 주고 계시고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 그리고 또 포용적인 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지털 대혁신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유럽, 미주 지역 또 한국의 경험을 다른 지역,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더욱더 많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직접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구루이시죠. 그리고 또 전문 리더이십니다. 바로 피터 챙 박사님이신데요. 장 박사님, 지금 현재 싱가포르 정부를 위한 역할,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기술의 선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국가가 되겠다고 표방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장 박사님 그러면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리더로서 어떠한 현안들을 다뤄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먼저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기관을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들에서는 먼저 스마트시티 1.0과 관련들에서 우선 공동의 도시 문제들부터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 인구, 인구 밀집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기술을 적용으로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 자체가 또 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이 물론 있긴 하는데요.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재반사항들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전, 보안, 안보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기술 솔루션을 통해서 커넥티비티 또는 모빌리티를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싱가포르 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일관된 지속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또 지지하기도 하지만 또 전략적인 파트너들에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자신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막 구축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 테스트 베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전략 파트너들을 선정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이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여 초기의 리스크를 제거하여 스마트시티 싱가포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한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기회들은 있습니다. 네,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모빌리티 그리고 또 연결성에 있어서 여러 제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장 박사님께서 어떠한 경력을 갖고 계신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싱가포르와 한국 내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미국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반도체 관련된 역할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혁신 이코시스템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연결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 박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또 전 세계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터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질문이 지만은 먼저 위주의 자간단 사무총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넷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또 서울대학교가 저희도 이제 멤버로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시의 능력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시티넷 멤버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그래서 뭐 특정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J 사무총장님. 네, 황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시티넷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매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스마트 시티 3.0이라고 부르고 있는 비전을 2030년까지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DG도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코하마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청중분들께서는 이보다 그 발전 단계가 낮은 도시들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이지만 또 여러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필리핀에 있는데요. 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자연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전 세계 2,300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수합을 했는데요. 스마트 시티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요소들이 완전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지방 정부가 그만큼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오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중앙 정부에서는 또 뭐 에너지 공급이나 운송 물류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시티넷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케이스 스터디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고요. 이 필리핀에 있는 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통합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네팔, 스리랑카, 인도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 시티넷 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BJ 사무총장님. 지식을 공유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뭐 베스트 프랙티스 기술 또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신뢰를 구축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티넷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도시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또 글로벌 금융, 경제, 또 정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 그리고 또 국가에서 도시 차원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일환으로서 도시가 하나의 지역 사회이고 함께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또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제 사무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날의 발전 현황을 보면은요, 도시 차원에서 리더십을 보면 리더들이 자신들의 지구의 미래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리더들은 이제 점차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도시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3.0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사회들이 과거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리더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잘 모르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때로는 각각의 해당 분야의 사일로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 모르는 또 현안들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사일로에서 각 주제별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 안에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통합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발전 상황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개최되고 있는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교류를 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설득을 해야만이 변화를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한다고 해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도시의 당국자들, 리더들이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는 데 있어서의 효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스마트시티 2.0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또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도시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터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가 새로운 글로벌 시티즌십을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싱가포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입니다. Trace Together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 Trace Together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실시간 현지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그 다른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GPS 토큰을 배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노출됐는지는 결국 정부가 자동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m 반경 내 실내에 어떤 코로나 감염자와 함께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얼러트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감염자와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의원에 가서 뭐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뭐 규제에 반하는 내용이었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서 결국 1, 4분기 안에 이 트레이스 투게더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실시간으로 체온 측정을 공공 장소에서 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카메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을 했는데요. 카메라가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트렌드가 보인다, 인체의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조기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점이 있었죠.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신기술을 채택하는데 좀 저항감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컨셉 미국, 유럽에서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서로서로 더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민관 협력이든 간에 단기간에 이런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뱅크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이야말로 혁신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기술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지적 재산권으로서 보호만 되는 것이 아니라 NFC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contribution, but sharing and bridge. 우리가 물론 그 지식의 원천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는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조직과 마찬가지로 월드뱅크에서 투명한 그런 기술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미션이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각 사회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과 또 보호 장벽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데이빗님. Yeah, sure. 네, 스마트 시티는 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리더십 간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각 국가 그리고 각 도시들 간의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 간의 협업도 더 증진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기관 간의 협업도 증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들 간의 파트너십도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DB는 5년 전에 IDB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해 도시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경험을 공유를 하고 또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11년 전에 만들어졌죠. 중간 규모의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를 지원하여서 이 도시들의 중단기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여 개의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인구가 11,000명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도시들이 대상이 되고요. 기술을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께 경험과 지식을 공유를 하면서 도시들이 전통적인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도시들은 이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IDB 그룹에서도 그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점차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이비 박사님께서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시티 내에서요. 어떤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또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를 하여서 자신들의 미래에서 어떠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로서의 여러분 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조직 내에서의 직책을 통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로서 어떠한 스마트 시티를 꿈꾸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맡은 직책을 통해서 또는 남은 커리어 동안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제 박사님 그리고 나서 데이빗 피터슨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도시들을 살펴보면 정말 잘 대응을 했습니다. 디지털 도구들도 잘 활용을 했고요. 매우 극심한 그런 문제도 잘 헤쳐나갔습니다. 20%, 30%의 도시 인구가 슬럼에서 거주하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태풍,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죠. 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혀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큰 그런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컨셉을 도입을 하면서 이 재난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리핀의 케이손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잘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텀업 접근법입니다. 아시아는 다른 대륙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젊은 인구들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기본적인 그런 테크니컬 스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기관, 뭐 서울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유수대학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있고 또 교수진들이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또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여론을 형성을 할 수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정치인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유권자들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여러 멤버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BJ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빗님. 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주 지역의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도시 지역으로 집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여러 노총가지들이 있죠. 빈곤, 네, 문제가 있습니다. 25% 정도의 인구가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연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는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이며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빌리티, 교통, 안전, 보안, 그리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국경성 보호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함으로써 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비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VJ와 데이비드, 지금 DC, 워싱턴 DC는 굉장히 밤늦은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피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스마트 시티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스마트 시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시들에게도 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와 같은 기회들을 활용을 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또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피터 박사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터 창 박사님께서는 스마트 시티 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오 시티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시티 리더십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와 같은 리더십을 구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시들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함께 살아가는 방법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차원에서는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들을 찾고 또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서는 실제로 그를 이것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보다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른 세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황준석 박사님과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즈의 시티인의 사부총장님 그리고 IDB 미주투자공사 데이비드 브로가라스 디지털 대혁신국 국장님 그리고 피터장 에이스타 IMA 프로그램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제공한 세션이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연결된 도시의 문제들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관련을 해서 국제기구와 여러 기관들을 문닫고 계신 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Now we'll move on to the second session.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혁신센터 디지트윈 메타버스와 네오시티인데요. 먼저 이지수 아이스틱 랩의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도 모셨습니다. 우선 허니웰의 론 맷슨 국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제시카 제이 김, 네오시티 링크 법무 담당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윤용규 교수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지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만 DBDR의 도널드 바실 회장 겸 공동대표 이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글로벌 세션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패널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로만 DBDR에서는 패널 분들의 고견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고 또 이 스마트 시티 비전을 구현하는 앞장서고 계신 분들인데요. 두 분의 패널 분들께서는 산업계를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론 매슨 국장님께서는 허니웰 소속이십니다. 예, 이분께서는 허니웰의 스마트 시티 리더십을 이끌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시카 킴께서는 네오시티 링크의 법무 담당관이신데요. 혁신적인 플로리다주 내에서의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연구에서는 두 분의 중요한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윤용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많은 혁신을 읽어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먼저 발표를 해주실 저희 연사님 이지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줄 것입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주의 네오시티를 방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오시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플로리다 간의 협업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서 어떤 협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바실 박사님, 좌장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 2022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울대학교 아이스틱 랩의 소속 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네오시티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 스마트 시티 계획에 어떤 주요 통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시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오시티 혁신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네오시티의 추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네오시티는 미국 플로리다의 첫 번째 스마트 시티 컨셉에서 탄생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5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의 연구공단, 혁신지역 그리고 다른 스마트 시티 요소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대학, 교통요지고요. 오세올라 카운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오시티는 하이테크 혁신과 또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세수가 증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펄킨슨 윌스에서는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250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제시카 킴 법무 담당관님께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시티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방법론으로 인터뷰를 활용을 했는데요. 커미셔너를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카운티는 그때까지는 농업과 관광산업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키 부스 커미셔너는 수자원 관리, 목축업, 교통에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페기 차우드리 커미셔너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협력을 제안해서 관광산업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운송기술, 그리고 젊은 세대로부터 스마트 시티의 피드백을 받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 행정 그 담당자들은 네오시티 개발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교통 체증, 저렴한 주택 공급, 환경 보호가 이 스마트 시티 계획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카운티의 행정팀에서는 추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마트 시티 컨셉은 중요하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행정팀에게 가장 맥센스 하는 것들을 추려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다변화에 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론 메타슨님이 나중에 패널 토론에 참가하시겠는데요. 또 이분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으로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노나 호수 지역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윤 교수님께서도 서울대학교와 플로리다 대학 간의 협업을 제안을 했고요. 네오시티의 혁신 에코시스템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오시티 주변에 매우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시 내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컴플렉스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네오시티가 R&D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 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후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EV 셔틀이 그 관광 명소, 호텔 등지를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서포트가 필요할 텐데 R&D 투자와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오세올라 공원에 e스포츠 경기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 항공교통이나 에어택시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 관광객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목축업 등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Io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정 시간에 오픈하는 그런 파머 마켓과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R&D 테스트베드 외에도 제조사들 그리고 혁신 기술 창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R&D 또 모빌리티 차량 제조 등도 후보 분야입니다. 메타버스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운티에서 관광 산업이 크게 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매치가 됩니다. 환경의 중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환경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오시티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해서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자연재해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지평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추가했고요. 글로벌 R&D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혁신 비즈니스도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혁신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있으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들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스마트 테크놀로지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네오시티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대학 연구원 그리고 또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현장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디지털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액션 플랜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숙련 직종 그리고 고임금 직종이 늘어날 것이며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스마트 빌딩, 헬스케어, 교통, 인프라, 거버넌스, 교육, 보안, 에너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네오시티는 스마트 시티로부터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오시티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n what's practical, what will happen now and in the near future. And my first question goes.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시티 링크의 법무담당관이시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한
제시카 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2조 달러가 넘는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요? 네, 제가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카운티에서는 저희 네오시티를 구상을 할 때 먼저 기술공원, 테크놀로지 파크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깨달은 것이 단순히 테크놀로지 파크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생태계 기반의 모델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박사님과 또 서울대 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또 다른 비전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비전,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한 도시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구성 요소들을 심리스하게 연결해 주어서 우리가 일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생활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연결을 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일자리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우리가 확립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혁신이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과 그리고 또 재반 요소들도 필요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스마트시티 위원회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네오시티즈의 번영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런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정보를 80개의 프로젝트에 달하는 그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련 동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스마트시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캠퍼스 지역 가까이서 이런 커뮤니티를 조성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번 패널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스마트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그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파트너들 그리고 또 협력기관들이 표준을 만들고 또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비전과 표준을 준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오시티 같은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예죠.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분, 15분 거리 내에 살고 있어서 직접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표준과 비전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립해 놓으면 개발자가 들어와서는 그런 표준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00에이커의 면적에 달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는데 그 뭐 면적이 뭐 1000에이커가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이나 그런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준수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스마트시티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윤 교수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를 가능해 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디바이스들이 향후에 개발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스마트 시티 구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저를 이 훌륭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흥미로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먼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희가 핸드폰을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아마 2, 3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4G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는 LTE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5G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G와 5G 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저희가 더 큰 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 또는 35 등으로 더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교통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통신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이터 송신율이 더 빨라져야 하고 저 레이턴시를 저지연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 통신 또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광대역 폭도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성 통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위성이 지구 궤도에 한 만 개 정도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와 관련된 기술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지수 연구원이 지금 리드 리서처 선임 연구원의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또 학계에 계시고 있지만 또 향후에 산업이나 또는 정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학교가 이와 같은 네오시티와 같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네오시티 안에서의 협업이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는 학생이 있죠. 또 교수진이 있고 또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그런 혁신 연구 그리고 학문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멤버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번영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요. 네오시티의 경우를 보면 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냈고 스마트 시티가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또 연구 랩과 협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사회를 위해서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김 법무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한 협력이 한국과 플로리다 간에 있죠. 서울대학교와 또 네오시티 간에요. 그런데 도시 지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플로리다의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다른데요. 아시아, 유럽, 미국의 도시들 그리고 스마트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시아에서 그리고 어쩌면은 한국에서 정부가 이러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보면은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네오시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왜냐하면 지방의 카운티 정부가
현재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오시티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도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 내에서 말이죠. 미국 내에서 상황을 보면은요.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고유의 도전 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처럼 한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국가들과 이 스마트 시티 개발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베스트 모델을 네오시티에 접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시티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제 스마트룸 캐퍼빌리티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안에서 반도체 제조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윤 교수님, 스마트시티가 어느 정도까지 웨이퍼 팹 제조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사실 테크주는 아니고 관광산업 또 농업이 발전한 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해질 것이고요. 반도체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시설이 이 플로리다 중심부에 갖춰지고 스카이워터 그리고 이외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진출해서 네오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그런 제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글로벌 선도 업체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사실 또 상당히 많은 가치를 띠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를 노스 폴스 근처에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풍부하니까 산악 지역은 아닙니다만 물이 많고 또 호수가 있고 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중 이 물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 물을 냉각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조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아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도시들이 정부의 이니셔티브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론에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과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허니웰이 이와 관련돼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윤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이외에도 스마트 기술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IoT enabled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의 단일한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또 관련된 자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나 또는 캠퍼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네오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커맨드 센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제센터를 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조명, 카메라 등등을 활용을 하고 또 모빌리티, 교통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교통 관리라든가 스마트 주차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에너지나 지속가능성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주차를 보면은요, 이는 지속가능성과 그리고 에너지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또는 스마트 폐기물, 이것도 새로운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커넥티비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광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커뮤니티를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심리스한 경험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 학생들이든 뭐 학교라면 학생들, 또 임직원, 교수진들 위한 그런 심리스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서 상당한 기술이 또 디플로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제 각각의 패널 분들께 의견을 문의드리겠습니다. 패널 name includes a very interesting term of late because the most recent next to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메타버스는 맥킨시에 따르면은 8조 달러, 그리고 시티뱅크에 따르면 11조 달러의 규모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의 상장이 스마트 시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는 사실 어떤 가상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실시간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결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리얼타임 세계가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고 이것이 또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법무담당관님,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네오시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은요, 메타버스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의 또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사회가 만약에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다면 스마트 시티에서 사는 것,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빌딩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항감이 있다면은요, 이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기보다는 하나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먼저 구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스마트 시티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데 향후에는 메타버스가 스마트 시티 모델에 점차 더 빠르게 진입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론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의 경제 잠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울 것이 메타버스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메타버스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이 시스템 오브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다른 플랫폼과 연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네오시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윤 교수님께서 주요 혁신가로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교육자로서 온라인 교육이 지난 2년 동안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이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환경 안에 진입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회의만 보더라도 서울과 그리고 플로리다가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스마트 시티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미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또 사이버 세계를 굳이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둘을 혼합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가 AR, 증강현실, 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보다 나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적용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기술 그린필드 개발이 필요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시 지역이 기존의 도시를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런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기술이 적용이 돼야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린필드부터 즉 미개척 땅부터 개척을 하는 것에서 스마트 시티 개발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의 도시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저도 몇몇 이와 같은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또 자산과 관련들에서 저희가 또 다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기술들을 가져와서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 네, 연구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린필드 개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존 도시에서 레트로핏을 해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기술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린필드 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도시의 인구 성장을 감안을 했을 때 스마트 시티 컨셉을 미래에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은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될 것이고 또 신규 투자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브라운필드 아니면 기존 도시의 레트로핏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그런 스마트 시티 개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시카 법무 담당관님, 그린필드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린필드 아니면 기존 환경에서 레트로핏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꼭 그린필드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린필드라면은 이미 여러 장애물들을 해결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사이드워크 랩스가 토론토에서 몇 년 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구글 쪽에서는 기존의 도시 블록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스마트 시티 모델을 이 토론토의 워터프런트 지역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 바로 지역사회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정치인들 그리고 또 리더들은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가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스마트 시티 리더십 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네오시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또 기업들이 새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공유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린필드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전에 이런 스마트 맵핑 시절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시간 정보를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할까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지역을 레트로핏해서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게 수월할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하드웨어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 둘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정보 뭐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 그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한번 지어놓으면 바꾸기 어렵죠. 이걸 레트로핏하고 레노베이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린필드 방식으로 가면 백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지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의 새로운 버전 그리고 또 쉽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만약에 구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폰처럼 그렇게 상품 주기가 짧은 건 아니고요. 도시는 뭐 10년 주기로 간다 내지는 20년 단위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버나 정보나 데이터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린필드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면 어느 시점에는 결국 또 하드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시점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도시에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가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각각의 그런 장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아무래도 도시의 규모가 크고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프라가 도시 내에서 한번 구축이 되면 한 20년 이상은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공공부문 또 민간부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 역할 말이죠.
왜냐하면 공공 부문 또 민간 부문의 PPP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반대에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PPP 민관 파트너십이 있으면은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모델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또 인프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네오시티만 보더라도요. 이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 즉 하드웨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스마트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와 같은 투자가 공공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정책 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스마트시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민관. 규제 정책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협력 관계가 돈독히 구축이 돼야지 또 이런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 갈등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 공유를 권장을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고 또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정부가 됐든 규제 당국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공 영역으로 퍼블릭 도메인에서 공유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또 이 사회의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런은 아무래도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셨고 또 민간 부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P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파트너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몇몇 PPP를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민관 파트너십에 있어서 민간 개발자가 도시 내에 들어와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들이죠. 네오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이론을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테스팅을 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만약에 공공부문에서 또는 도시 자체에서 또는 뭐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해서 일을 하고 테스팅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공공 부문의 참여만 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세션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시티에서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요? 그리고 네오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발표를 하면서 10개의 비즈니스 모델 후보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반도체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아니면 뭐 교육, 비즈니스, 금융 혁신, 또 신기술, 이네이블링 하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UAM, 도심 항공교통이라든지 또 그 자율 전기차 셔틀 운행 이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 후보군입니다. 네오시티의 미래에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잠재적으로 상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여기서 또 파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 비즈니스는 에코시스템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주요 산업이 네오시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업계에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라면 또 정부 지원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업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경제 번영은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답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론 맷슨님. 투자에는 리스크가 수반이 되죠. 리더들, 스마트시티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스마트 디플로이먼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가 있어야 이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연구를 해야겠고요. 유저 스토리도 들어봐야겠고 인터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여러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기업 활동을 할 기업들 등등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단계별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에셋이, 자산이 디플로이가 되죠. 그 도시 내에서 캠퍼스에서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주차 공간과 도로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어떠한 비전을 이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쪽에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아, 네, 좌장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좌장님 환영합니다. 네, 잘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 앞서서 발표에서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스마트시티 경제활동이 1.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 인프라 건설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될지요? 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또 AI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보다 여러 도시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빠르게 적용을 하여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또 도시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처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를 준비하는 단계고 우리가 곧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가속화되는 것을 꼭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기술이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주로 이제 뭐 와이어리스 기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주요 키 컴포넌트가 무엇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관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 원, 뭐 태양광이나 뭐 휘발유 이런 에너지 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배분이 고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전기가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배전이 되고 있는데 원격 지역, 뭐 사막이나 해양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또 달에 새로운 해비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지역까지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송신 타워가 필요하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와이어리스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무선 기술을 활용을 한다라면 와이어리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처럼 와이어리스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완성이 될까요?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의 뭐 초기적인 버전,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신기술로 사람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도시가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도시를 더 많이 구축할수록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더 메리트가 생기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시티에 더 많이 관심을 받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예측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가요? 스마트 시티가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만한 시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킨텍스의 전시홀을 보셨다면은 첨단 스마트 시티 장비와 기술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세계에 이미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IoT, 뭐 정보통신 등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을 현실 세계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장벽도 넘어서야 하고요. 또 사람들의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통찰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널드 바스의 로맨 DBDR 회장님이시자 또 공동 대표이사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네오 시티링크의 제시카 김, 제 법무 담당관님, 론 맷슨 허니웰 국장님, 그리고 윤용규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님, 또 이지수 서울대학교 연구원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패널 토론
공간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도전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오시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개념의 스마트시티 개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민관의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Now to wrap up Global Smart City Leadership. 자, 그러면은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 2022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황준석 교수님을 모시고 회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BK21 스마트 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 인재 양성 교육 사업단 단장님이시죠.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everyone, and also congratulations.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포럼을 자축하는 바입니다.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12분의 리더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인터뷰, 발표, 패널 토론에 임해주신 분들입니다. 모든 참석자분들 이 브로셔 안내를 참고를 하시면 이 12분의 리더의 사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십사 초청을 했는데요. 제이슨 얼포드 소장님, 제시카 김 법무담당관님, 또 이지수 연구원님 현장에서 참석을 해주셨고 온라인으로 또 나머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통찰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분의 리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전문적으로 기울여 주시고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즌으로 노력을 하시고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소중한 리더분들을 제가 이 포럼에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시민들은 아주 큰 그런 안심을 하셨고 또 확신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분들의 연설 그리고 또 토론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만큼 확신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청해들은 그런 라이프 스토리는 그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을 저희가 직접 청해들은 것입니다. 시민들, 지역사회 일원들은 이분들이 직접 보고 겪고 경험하고 또 가르치고 공유한 것들을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분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스마트 리더십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이 12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 have a problem in common. 우리가 공통의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 우리 인류의 그런 제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간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공간, 우리 지식의 제약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의 제약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공간도 확보하고 시간도 확보하고 더 많은 그런 뭐 에너지를 확보하고 우리 생활에 더 많은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스터피스고 하나의 걸작품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또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더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더들은 오늘날 일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친, 세기에 걸친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해 주신 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스마트 시티의 시민들이십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리더분들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 일정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황준석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글로벌 스마트 리더십 포럼 202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SE 2022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주최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 서울대학교 BK21 스마트 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나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글로벌 스마트 시티 리더십 포럼 2022가 여러분들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통찰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특히나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대융합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